중세 르네상스 수업 7번째 주첫 시간입니다. 앞으로 있을 스케줄을 잠깐 얘기하면 한 1, 2주 후에 여러분들한테 기말 시험에 대한 정보를 줄 겁니다. 이 과목은 이번에 중간고사가 없기 때문에 기말 시험 하나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시험 보는 거지만 한 두세 번 시험 본 거에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모든 시, 우리가 읽은 시를 충실하게 번역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단어를 외우고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시험 경향에 대해서 1, 2주 후에 내가 이야기를 해줄 거고, 따라서 중간고사가 없는 대신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수 있는 휴식 기간을 주어서 기말고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양이 많아서 한 번에 공부해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과목은 한네 번에서 다섯 번 시험을 보던 건데, 그것을 한 번으로 줄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차근차근 시한편한 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진도를 빨리빨리 못 나가게 돼서 시의 양은 많지 않아서 그것 좀 그나마 좀 위로가 될수 있고 준비하는 데 도움은 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한꺼번에 벼락치기로 공부해 갖고는 도저히 이거는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평소에 익숙해질 정도로 읽고 또 읽고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그것이 자기의 머릿속에 남아있지 하루아침에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 반응도 내가 알수 없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도 여러분들 내가 볼수 없기 때문에 오직 시험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렇다면 시험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 테고 여러분들은 그 문제의 답을 위해서 다른 거 필요 없고 단어 외우고 시에 대한 완전한 분석 한편한 편을 내가 하는 것처럼 이해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개념들을 알고만 있으면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지금부터 천천히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재에 나오는 시는 많은데 선별해서 읽어야 해서 다 나가지 못합니다. 오늘 첫 시간, 둘째 시간은 존다네 시 하나를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조지 허버트로 넘어갑니다. 오늘 읽은 시를 한번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다음에 종교시 중에서 유명한 시입니다. 거의 죽을 병에 걸려서 아픈 상태에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또 다른 시입니다. 여기에는 연애시에서 보여준 것 같은 강렬한 메타포와 비유가 들어 있습니다. 존다네 스타일을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을 받을 겁니다. 제목이 Him to God, My God in My Sickness. 질병 속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시. 이런 제목입니다. Since I am coming to that holy room, where, with thy choir of saints forevermore, I shall be made thy music. As I come, I tune the instrument here at the door, and what I must do then Think here before. 첫 번째 연만 읽어봤습니다. 자, since로 시작하니까 이게 종속절이라는 것은 금방 알수 있죠. 그러면 주절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돼. 주절이 어디 있을까요? 이 시를 처음에 보고 읽으라고 하면 다들 I shall be made가 꼭 주절처럼 보여. 내가 무엇 무엇 하기 때문에
나는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 시는 영원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구문 파악을 잘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하죠. I shall be made 앞에 뭐가 있어요? where가 있잖아요. 그럼 where는 장소에 관계 부사인데 앞에 장소가 뭐가 있어? Holy Room. 이거를 수식하는 거예요. Holy Room이라고 말한 다음에 그곳은 where로 받은 다음에 그 where 속에 I shall be made야. 그러면 이것까지 전부 다 since 종속절에 붙었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나는 그 거룩한 방으로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이유가 될 수도 있고 한번 일단은 이유로 해석을 합시다. 내가 그 거룩한 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거룩한 방은 어떤 방이냐? 내가 당신의 음악으로 만들어져야 할그 거룩한 방. 음악으로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with가 붙었어요. 전치사구가. 그대의 합창단. 무엇으로 구성된 합창단이냐면 성자들로 구성된 합창단. 기간이 있어요. forevermore. 영원토록 성자들의 합창대와 함께 당신의 음악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할그 거룩한 방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as가 또 붙었어. 이것은 since로부터 너무 거리가 멀어서 하나 더 넣은 것 같아요. as I come. coming도 있고 as I come. 같은 말이잖아요. 들어가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계속 종속절이에요. 주절이 아직 없어. I tune the instrument. Here at the door. 그리고, tune 다음에 똑같은 동사가 think야. 그럼 think의 목적어가 뭐예요? What I must do. I tune the instrument. 이게 골격이죠. 그리고 and I think what I must do. 나머지는 here before, here at the door 다 부사구니까 골격은 아니잖아요. 이 구조만 알면 돼. 나는 악기를 조율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거룩한 방에 내가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나는 악기를 조율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로 들어가 있는 메타포가 무슨 메타포예요? 뮤직 메타포예요. 음악에 대한 메타포. 여러분, 동영상 녹화된 거를 언제든지 볼수 있으니까 시를 볼 때마다 어떤 수사법이 나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런 메타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악에 대한 메타포야. 그러면 내가 음악이 된다? I shall be made thy music. 사람이 음악이 어떻게 될까? 자기가 합창단과 함께 음악이 된다 그러면 합창단 대원이 되어서 찬양을 한다는 뜻도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서 음악이 만들어야 될내 자신을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니까 조율을 해. 이것도 음악의 메타포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조율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여기서 지금 생각합니다. 자, 어떤 분위기예요? 그리고 내가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야. 내가 아파서 지금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그 거룩한 방에 들어간다? 성도들의 합창대? 영원토록? 그럼 홀리룸든? 홀리룸은 또 무엇에 대한 메타포일까요? 천국에 대한 메타포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뭐가 돼? 찬양 대원이 돼. 누구와 함께? 이미 천국에 있는 성자들의 합창대에 내가 조인할 거야. 거기서 내가 음악으로 만들어질 그 방이니까.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나는 내 악기, 나를 조율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죽기 전에 나를 점검해 보고, 나를 하늘의 코드하고 맞춰보는 거야. 여러분, 오케스트라 콘서트에 가보면 지휘자가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부터 하죠? 그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가 A 음을 딱 잡아주면 다른 모든 악기들이 붕붕붕붕 하면서 그 음을 다 잡아요. 그게 조율하는 거야.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음악을 연주할 수가 없어요. 같은 키를 내야지 화음이 되지. 음이 떨어지거나 음이 높거나 그러면 이것은 음악이 아니에요. 그럼 아마 지휘자가 멈추고 조율을 그 자리에서 시킬지도 몰라요. 귀에 그렇게 들어오면. 가장 중요한 게 조율이야.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나 자신을 조율한다는 것은 천국의 음악에 맞추어서 내 키를 맞추는 거야. 이것은 회개하는 거,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 나를 정비하는 거. 그런 것을 비유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here before, 들어가기 전 이곳에서, 이 땅에서 나는 그때 되면, 그때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무엇을 해야만 할까? 내가 천국에 가면 이제 무엇을 해야만 할까? 합창단과 함께 음악이 될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아, 거기서 나는 무엇을 할까를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주절은 I tune the instrument, I think what I must do then. 이 구절이에요. 첫 번째 연이 해결이 돼야 이제 그 다음 연으로 이어집니다. Whilst my physicians by their love are grown cosmographers, and I their map, who lie flat on this bed, that by them may be shown that this is my southwest discovery, per fretum febris, by these streets to die.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해야 돼요. while도 종속조를 이끄는 접속사예요. 그러면 주절이 어디 있을까요? 그냥 얼핏 대충 보고 I dear map 이라고 툭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I dear map도 주절이 아니에요. while 문장에 어떤 게 주절이고 주절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동영상을 끄고 시간을 내서 한번 찾아본 다음에 다시 틀어봐요. 이 예언에서는 주절이 없어요. while로 붙은 다 종속절이에요. 그러면 주절이 어딨어요? 3년에 I joy, I enjoy 이런 말이겠죠. 무엇 못하는 동안 나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무엇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의 의사들이 are grown 하면 뭐 자라다는 것이니까 이건 become의 뜻이야, become. 나를 치료하는 의사들은 뭐가 되느냐면 Cosmographers가 됩니다. By their love. 이것도 그냥 삽입일 뿐이야. 그들이 사랑으로. 나를 치료하는 의사가 사랑으로 뭐가 되냐면 Cosmographers가 된다. Cosmographers 하면 우주에 대한 학자거든요. 우주를 그리는 사람. 뭐 별자리를 그리거나 우주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지구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라는 말도 돼요. 그러면 의사들이 지도 그리는 사람이 돼. 이것도 하나의 메타포죠.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지도 그리는 사람이 돼. 지도라는 메타포를 지금 도입하는 거야. 그리고 나는 뭐가 되냐면 그들의 지도가 돼. I become their map인데 become은 grown이 있기 때문에 생략한 거예요. Physicians become cosmographers. I their map. I become their map. 나는 그들의 지도가 되는 동안, 아직 안 끝났어요. 다 동안에 붙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지도가 됐는데 그 지도를 뒤에서 후로 수식해. 어떤 지도야? 침대에 납작하게 누워있는 지도. 여러분, 지도가 종이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 바닥에 납작 누워있는 거죠, 지도는. 뭐, 이렇게 뭐, 지도가 있다면. 이 지도가 납작하게 되어 있는데, 마치 자기가 환자로서 납작하게 누워있는 것을 지도로 묘사한 거야. 그러면 의사들은 여기 서서 지금 지도를 보고 있어. 의사들이 지도를 보고 있어. 나는 환자로서 지도처럼 되어 있고, 의사들은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되었어. 그러면 이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당신은 개척 시대잖아요. 항해를 해서 새로운 땅을 발견하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내고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cosmographers는 탐험가들이 발견하는 것을 지도상으로 그림도 그리고 지도를 완성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의사들이 지도를 통해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냐면 새로운 땅을 찾는 거야. 탐험의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로 놓고 보면 무엇을 찾는 것일까요? 이 지도 속에 있는 어떤 질병의 아픈 부위를 찾는 거야. 어디가 아픈가? 지도를 샅샅이 뒤지고 바다를 샅샅이 뒤지는 탐험가들이 섬을 발견하고 대륙을 발견해가고 지도에다 이렇게 그리는 것처럼 의사들이 내 몸을 뒤지는데 새로운 땅을 발견하는 것처럼 질병의 원인을 찾는 거야. 그런 메타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so 대시야, so 대. 나는 지도가 되는 동안,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그들에 의해서, 그 의사들, 지도 그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may be shown that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어떤 것? This is my southwest discovery. 이것이 나의 남서쪽 발견이다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자, 지도를 찾아서 그리는 사람들이 보다가 서쪽 발견? 아, 여기에 뭐가 있구나. 새로운 섬을 발견해서 지도를 그려놔야지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놓고 의사들이 뒤지다가 아, 이게 나의 사우스웨스트 디스커버리, 남서쪽 발견이라는 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나는 평평하게 누워있는 지도가 되는 동안 의사들은 치료하기 위한 사랑으로 코스모그래퍼스가 되고 그러면 뭐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겠습니까? 일단 이걸 지우고, 자, 저한 대는 누워있는 환자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야. 의사들이 이 사람을 치료하고 검사하고 하다가 남서쪽 발견, 이게 북쪽, 서쪽, 동쪽, 남쪽이라면 사우스웨스트 여기야. 아, 이 부위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의사들이 발견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This is my southwest discovery가 보여지도록 나는 침대에 누워있는 지도가 됩니다. 그래놓고 바로 these straits to die. 이 해협 때문에 죽겠구나. 페르프레툼 프레브리스는 바로 by these straits to die. 이 열병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죽는구나라는 라틴어를 그대로 쓴 거일 뿐이에요. 그러면 사우스웨스트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게 정말 신체 부위에, 이게 간이거든. 간 부위가 아프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사우스웨스트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사우스는 뭐예요? 남쪽은 뜨거운 지역이야. 남쪽의 따뜻한 열대 지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fever의 개념이야. 열이 나는 거. 웨스트는 뭘까요? 해가 지는 서쪽. 그건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내 몸에서 열이 나는 아픈 부위가 있고 이것으로 나는 죽겠구나. 왜냐면 웨스트는 해가 지는 거는 죽음을 뜻하잖아. 그래서 의사들이 나를 지도처럼 펼쳐놓고 남서쪽에서 뭔가 발견해. 아, 이거 때문에 죽겠구나. 스트레이트도 지도에서는 뭐 무슨 말이에요? 스트레이트가 해협이잖아, 해협.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해협이라는 것은 바다의 대양과 대양 사이에 좁은 수로를 말하잖아. 대륙과 대륙 사이에 이렇게 뚫려 있는. 거기는 물살도 엄청 세고 좁은 바닷길이니까 배들이 통과하기가 옛날에 되게 어려웠어요. 바람으로 가는 범선의 시대에 엔진도 없이 물살을 거슬러 가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그 스트레이트라는 영어가 무슨 뜻이 되냐면 difficult라는 개념이 돼요. 어려움, 난관. 그래서 스트레이트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바닷속 바다에 있는 해협이지만 2차적인 뜻은 어려움, 난관, 난국.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홈이라는 게 원래 집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나중에 뭐가 돼요? 가정이라는 뜻으로 바뀌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하트도 겉으로 보고 1차적인 의미는 심장이지만 이것은 다른 의미로는 뭐예요? 감정이라는 다른 뜻을 갖고 있잖아. 그런 것처럼 스트레이트라는 해협은 배가 지나다니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돼버렸어도 그러면 이 스트레이트 때문에 죽겠다라고 발견되도록 나는 누워 있는 거야. 의사들이 발견하도록 진단하도록. 그래서 이 어려움 때문에 죽겠구나. 이 해협을 지나가다가 죽겠구나. 지도를 메타포로 사용했으니까 계속 바다의 이미지를 쓸 수가 있죠. 그렇게 의사들은 지도 그리는 사람, 나는 지도가 되어 남서쪽 발견이 드러나면서 아, 나는 이 어려움 때문에 죽겠구나 하고 보여지는 동안 아직 문장이 안 끝났어요. 나는 기뻐합니다. I joy. 무엇을 기뻐하냐면, in these straits, 이 해협을 통해서 나는 I see my west. 자, 이게 해협이야. 이게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쳐. 삐쪽 산이 올라와 있어. 이게 서쪽이야. 내가 동쪽에 있어. 이 해협을 통해서 내가 어디를 보냐면 서쪽을 본다. 서쪽을 보면 해가 지는 곳이잖아. 해가 이제 지는 거야. 그럼 죽음이야. 근데 나는 기뻐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이죠. 이 스트레이트를 통해서 나는 나의 서쪽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비록 those currents, 이 currents가 물살이요, 물살. Yield return to none. 누구누구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돌아가는 길을 허용하지 않아. 커런트는 물살이 너무 세게 가고 거꾸로 항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질병이 한번 난치병, 죽을 병에 걸리면 다시 회복돼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협으로 표현한 거야. 이 해협은 이 물살이 세서 어느 누구에게도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지만 나는 서쪽을 보는 게
기쁩니다. 왜냐하면 What shall my west hurt me? 나의 서쪽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치겠는가? 서쪽이 죽음인데 죽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치겠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As west and east in all flat mats and I am one are one. So death does touch the resurrection. 굉장히 멋진 표현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지도상에서 한 지점을 놓고 봅시다. 한 지점을. 이 지점을 이쪽에서 보면 이게 무슨 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있잖아. 근데 이쪽에서 보면 이게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트에 있는 거야. 평평한 지도 위에서는 이스트하고 웨스트가 한 군데 만나. 왜냐면 이쪽에서 보면 웨스트, 이쪽에서 보면 이스트니까 이스트와 웨스트가 여기서 만난 거야. 그러면 내가 서쪽을 바라보는 게 뭐가 기분이 안 좋을까? 죽음을 바라보는 게 뭐가 기분이 안 좋아? 서쪽과 동쪽이 하나가 된다? 서쪽을 지난 태양이 다시 동쪽으로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As west and east in all flat maps are one. 서쪽과 동쪽이 모든 평평한 지도 위에서는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나도 그 지점에서 만난 하나야. 그러니까 죽음은 부활을 터치합니다. 웨스트는 데스, 이스트는 레저렉션. 죽어야 부활을 터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웨스트를 바라보는 게 뭐가 그렇게 슬픈가? 웨스트를 바라보는 것은 모든 지도에서 동쪽을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아. 플랫 맵에서는 한 지점이니까. 그렇다면 죽음은 resurrection, 부활을 터치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자, 여기까지를 다시 내가 다 못하니까 여기까지를 번역해 볼게요. 내가 그 거룩한 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곳에서 당신의 성자들의 합창대와 함께 영원토록 당신의 음악으로 만들어야 될 그 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나는 이곳 문 앞에서 악기를 조율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때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나의 의사들이 그들의 사랑으로 지도 그리는 자들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맵이 되어 있는 동안 어떤 나 침대 위에 평평하게 누워있는 지도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그 의사들에 의해서 뭐가 발견되도록 쇼운되도록 아 이것이 남서쪽 발견이구나 발견이구나라는 것이 밝혀지도록 난 누워 있는 지도가 되는 동안 그래서 그 고통으로 그 어려움 해업으로 죽을 거다라는 것이 발견되는 동안 나는 기뻐합니다. 이 해업 속에서 나는 나의 서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왜냐하면 비록 물살이 아무에게도 되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서쪽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치겠습니까? 평평한 지도 위에서 서쪽과 동쪽은 하나인데 그런 것처럼 죽음은 바로 부활을 터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에 다 붙죠. 부활은 죽음은 부활을 터치하기 때문에 나는 이 해업을 통해서 서쪽을 바라보는 게 기쁨이 되고 나는 즐거움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고 다음 시간에 요시를 마치도록 하죠.